미국 플로리다 대학병원의 한 의사가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고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의 사례를 공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. 응급실 의사 샘 갈리 박사는 자신의 SNS에 낙미충증에 감염된 환자의 다리 CT 사진을 게시했습니다. 이 사진에는 대퇴골부터 무릎 관절 아래까지 유충이 가득 찬 낭종이 퍼져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낙미충증은 조충의 애벌레가 인체 조직에 기생하는 질환으로 돼지고기뿐 아니라 오염된 음식에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. 감염된 유충은 신체 조직으로 이동해 병변이나 낭종을 형성합니다. 갈리 박사는 낙미충증이 감염된 사람의 대변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덜 익힌 돼지고기를 절대 섭취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간질 사례의 70%가 낙미충증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며 매년 약 250만 명이 감염되고 5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